자, 그러면 한번 녹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과 주제가요. 이성 친구가 있는지 묻는 거래요. 이번 주 주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번 미리 좀 한번 예습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좀 한번 좀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지식본조. 네, 지식분자. 今天你真漂亮，漂亮，이쁘다. 그막 페이쌤한테 막 베이 今天你真漂亮 오늘 정말 이쁘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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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谢谢 고마워 你也很帅 你也很帅 너도 멋있어. 라는 표현인데요. 자, 中国 쩐다. 쩐다. 쩐들. 자, 스마? 스마? 이렇게 읽는 건가? 어쨌든. 그래?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쩐더마? 쩐더마? 정말이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시 쩐더 저스 쩐더 이건 진짜야. 부스 찌아더 가짜가 아니야. 너 오늘 정말 이뻐. 하고요. 그 남평요 사귀는 사이 그냥 보통 친구는 남자인 친구는 난싱평요 니요 남평요 마 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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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요 마 남봉요 마 남자친구 있어? 라고 그 남봉요는 남자친구고요 난싱봉요는 남자 사람 친구 예 남사친 예 그리고 여자친구라는 표현은 그 리펑요 여자친구는 리펑요 여자 사람 친구는 뉘싱펑요 네 저도 뉘싱펑요는 있는데 리펑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원메요 남펑요 원메요 남펑요 나 남자친구 없어 남자친구 없어 같다고. 자, 그래서 我没有女朋友，我没有女朋友。나 여자친구 없어.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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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 아마 이번 주 컬처 삼국지 중국어에는 아마 그 한글로 유유 채팅이 좀 속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공교롭게 그 미지수님이 공식 방송 일정이 겹쳐서 자습 방송 대체로 한주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에 아마 페이님을 빼고 나머지 세 명은 다 남캠이거든요. 남캠 셋, 여캠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아 베트남어는 내가 못해요. 지금 제가 동양 언어 중에 할수 있는 거는 그 한국어하고 지금 배우 중국어 요만큼 배웠고 그리고 한자는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어요. 동양 언어는 그게 다예요. 서양 언어는 영어하고 그리고 독일어는 고등학교에서 2년 배웠고 그리고 프랑스어는 교양으로 한 학기 들었어요. 근데 별로 독일어하고 프랑스어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서는 와메요 남펑요 나 남자친구 없어 이래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나니요 메요 쇼지 너 휴대폰 있어? 갑자기 휴대폰은 왜 물어볼까요? 그 와요 쇼지 나 휴대폰 있어. 그 니요 메요 삐찌뻔띠엔나오 삐찌뻔띠엔나오 노트북 네 실제로 요 교재에서 에 니더 쇼지 하오마 쓰또샤오 너 휴대폰 번호 몇 번이야? 교재에 나와요. 휴대폰 번호 작업이죠? 작업이죠? 아주 교재에서 대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요, 이 교재 설명을 보면요, 이 교재의 저자가요, 그, 뭐냐, 이 책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고요, 그, 뭐냐, 그 여자 주인공이고 그이 책의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 중국인 친구를 만나고 중국어로 연애하고 그 취직해서 중국어로 밥 벌어 먹는 게이 교재의 시리즈래요. 저자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 이 교재의 저자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공의 중국어 연애 더하기 중국 그 취업해서 중국어로 밥 벌어 먹는 얘기까지 나온대. 만약에 이 중국어로 그 커플끼리 싸우는 표현까지 나오면 레전드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두근두근 기초편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아쉽게 안 나와요. 그냥 궁금하면 다음 단계 교재에도 배우란 이 얘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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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전화번호 몇 번이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중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몇 번이야? 라고, 실제 표현을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BJ들 개인의 번호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자냐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할 거예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땄어요. 이 교재에서 남자 주인공이 전화번호를 땄고요. 나와 이호 게이니 다 띤화.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게. 작업이죠? 아, 원래 비염이에요. 하와.
하와. 좋아. 하와. 하와. 그래서 근데 이 게이라는 표현이 그 누구에게 연락을 하다 약간 그런 표현인가 봐요. 게이가 워 게이니 밭도 하신 문자 보낼게. 그러면 워 게이니 밭 까또 내가 너한테 카톡 할게 이건가? 카톡 할게. 중국어 배워서 진짜 실제 중국인한테 배운 걸로 증명을 해달라고요? 아, 그 목요일에다 컬처 삼국지 그거 방송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길거리에서 그 하필이면 제가 명동에서 그날 중국 사람을 못 찾았어요. 중국 사람 찾았으면 내가 중국어를 응? 니시 중국어령 하고 물어봤겠지. 응? 표현까지 내가 노트에다 적어갔었는데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전단지 받으면서 CAC에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중국어로 말은 했어요. 아니에요. 명동 요즘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팍 줄었어요. 박근혜 씨때 사드 배치 이후로,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관광객 팍 줄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아프리카 TV BJ들 중에서도요, 그 중국 플랫폼 쪽으로 방송하는 BJ들 꽤 있었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이후 다 끊겼잖아. 그쪽 돈줄 끊겼잖아요. 그 내가 알기로 유경이 누나도 그 중국 쪽 플랫폼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이후 못하나 봐. 그러니까 사드 배치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그 뭐냐 BJ들 중에서 그런 그 중국 쪽 플랫폼 그런 것그 진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막 중국어 교육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쪽 이제 다 없어졌을 거예요.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외국 쪽과 외국어로 뭔가 하려면요, 비즈니스 하려면요, 솔직히 외교도 중요해요. 외교 관계가 좋은 나라하고 해야 돼. 외교 관계 안 좋아지면 못 해요. 하여간 박근혜 씨. 하여간 박근혜 씨때그 미션은 박근혜 씨 때문에 실패한 걸로. 제가 베트남어를 하려면요, 그 흔히 그거 있잖아요, 그 결혼하세요 막 이런 거 다문화 가정이 되지 않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다문화 가정이 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나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요.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출신의 교포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요. 교포까진 봐줄 수 있어. 교포까지는 결혼할 수 있어, 난. 교포까진 할수 있어. 한국말이 통하니까, 교포하고는. 교포하고는 한국말을 할수 있잖아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어요. 뭐시냐? 그 박찬호 씨가 제일 교포랑 결혼했잖아요. 아마 지금 박리에 씨 지금은 국적이 한국일 거예요. 왜냐면 그 박찬호 씨가 처갓집이 일본에 있거든요. 그 박리에 씨가 아마 제1교포 3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제1교포 4세인가 5세까지 있을 거예요. 막 빨리빨리 나오는 분들은 5세까지 있을 거야. 제1교포는 교포라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 근데 일본 사람하고는 결혼을 할것 같진 않아요.
교포면 생각은 해볼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교포들은 조금 그래도 생각이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뭐냐, 교포들은 그래도 외국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생각이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요, 그런들이 파지 말고, 드립은 좀 정도껏 하시고, 뭐냐, 드립은 좀 정도껏 하고, 그 어쨌든. 자, 근데 이 교재에서 너한테 전화할게. 그 너한테 전화할게. 워게인 니다 띠엔화 띠엔화 전화 전화하겠다 하니까 하와 하와 좋아. 싫어하진 않네 여자 주인공이. 워게인이 내가 너한테 줄게. 어쨌든 워게인이 바깥도 내가 너한테 카톡 할게. 그렇단 얘기고요. 지금 바하기아님이 위에다가 한글 발음 써놨어요. 워게인 니따 띠에놔 전화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찐시엔니쩐 찐시엔니쩐 뭐뭐하다 뭐뭐하다 하고 칭찬하고 싶을 때 찐시엔니션. 그 피아오량 이쁘다 찐시엔니 찐시엔니쩐 하우카운 하우카운. 그 이것도 이쁘다는 표현이고요. 찐시엔니쩐 그 메인이 아름답다. 그리고 찐시엔니쩐 그 KI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는 표현할 때 사랑 애자가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워메이요 워메이요 나뭐 없어. 니 유? 마니 뭐가 있니? 자, 전화번호 물을 때, 뭐 어쨌든, 어쨌든 다음 과에서는 그 이제 작업 멘트를 그 하네요. 작업 멘트를 묻는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교재의 그 전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어 표현에 약간 뻔할, 외국어 교재가 좀 뻔할 뻔짝했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스포를 해드릴게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이 시나리오. 아니, 애초에 이 교재의 저자가 그 교재 설명에 얘기를 해놨어요. 중국어로 연애하고, 중국어로 취업하고, 중국어로 돈 번다.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온대.
애초에 시나리오가 그거야. 굿이야. 어쨌든 한번 다시. 자, 여러분 오늘 작업 멘트. 오늘 이번 주에 배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작업 멘트예요. 찐티엔 니쩐 피아오량. 찐티엔 니쩐 피아오량. 오늘 너 정말 이쁘다. 오늘 너 정말 이쁘다. 응. 막, 응? 두 눈에 하트 뿅뿅 하고, 응? 하셔야 돼요. 두 눈에 하트 뿅뿅 하고. 될지 모르겠지만, 자. 네, 바로 써주시네요. 작업 멘트. 谢谢, 니예쩜 피아오량. 그래, 너도 멋있어. 아니, 너도 이뻐. 너도 이뻐로. 응, 너도 이뻐. 니, 맞나? 어쨌든, 니쩜 피아오량. 너도 이뻐. 너 이뻐. 길 가다가 중국인 보면 저런 멘트 날려도 될까요? 하는데, 아무한테나 날리다가 죽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멘트가 날렸다가 여러분들이 환관이 될 수가 있어요. 환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고자라니! 죽방을 맞고 환관이 될 수가 있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허전하겠죠. 아래쪽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 심형처럼. 그 뭐냐, 그 심형 역할을 맡았던 그 김영희 씨 있잖아요. 김영희 씨가 그 유명해진 계기가 그거잖아요. 국민고자. 국민고자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푸른거탑에서도 그 심형대령으로 나왔잖아요. 카메오로. 말년에 고자라니. 총기 오발 사고로 하필이면 그 오발된 그 총기가 거기를 맞아가지고 고자가 됐다. 그래서 그 행보관 그 결혼식 할 때도 그 대대장이 갑자기 막그 마이크에 감전돼서 쓰러져가지고 임시로 그 주례를 받는데, 행보관님은 그 뭐냐 총기 오발 사고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말년에 고자라니.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그 이후로, 그래서 그 김영희 씨가 원래 지금 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명함에 그 야인시대의 심형으로 출연했다, 그거를 딱그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업에서도 국민고자야. 그렇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 멘트 갈게요. 니요 남뽕요 마. 너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있어? 없는 거지? 막 이렇게 묻는 거라고. 갑자기 연기하고 있어요. 자, 너 여자친구 있니? 니요 니뽕요 마. 그러면요, 我没有女朋友，나 여자친구 없어. 주룩. 그리고 我有女性朋友，나 여자 사람 친구는 있어. 여자 사람 친구는 있는데 여자친구는 없어.
젠장. 연기파라고요? 그래.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 사람 친구는 있는데. 그리고 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페이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그러면 그 남사친 여사친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발전할 가능성은 있니? 뭐 이런 거. 발전할 가능성은 있니? 약간 그런 표현 있잖아. 그러니까 남녀관계에서 발전된다는 그 표현. 그런 거 한번 물어봐. 확인 사살해야 되잖아요.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하면 확인 사살은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확인 사살은 해야지. 확인 사살 멘트. 응? 확인 사살 멘트 좀 배워놔야 될것 같아. 아마 이번 주 BJ들의 학습 열기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니오 메이오 니오 메이오 니오 쇼지 휴대폰 있어? 그리고 니더 쇼지 하우 마스 또 샤오 니 전화번호 몇 번이니 알려줘. 나 번호 따게. 참고로 페이님은 제 전화번호를 땄어요. 그 뭐냐 그 저하고 페이님하고는 전화번호가 교환이 돼 있어요. 저랑 페이님은 번호가 교환이 돼 있고요. 그 BJ들 중에서 저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카톡으로만 연결돼 있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쪽은 운영자님 전화번호가 좀 많아요. 운영자님 전화번호가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워 이호 게임이 있다 띠엔화.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전번 있으면 뭐해요? 카톡이 다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걔도 뭔가 좀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나는 그래. 카톡만 있는 거하고 전화번호 있는 거하고의 그런 차이야. 아, 근데 그 운영자님 전화번호가 왜 있냐면 특정 카테고리 컨텐츠 관련해서 그 담당자 그 통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분들. How are? 어, 좋아. 응, 좋아. 뭐 이런 거. 자,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게. 응, 좋아. 좋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싫어하진 않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 멘트가 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열심히 배워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어. 중국어를.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할 건 아니지만 뭐냐 하여간 교포하고는 결혼할 생각은 있어요.
오히려 교포들은 약간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그런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해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 벌어줄 수 있어, 이런 거. 돈은 벌어줄게. 아유, 그럼 내가 집안일 하면 되잖아. 방송하면서 집안일 하면 되잖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호 짜이 쉬어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어쨌든 그 카톡 아이디 뭐야? 뭐 이런 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요. 그리고 아니야, 다음 과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다음 과 얘기는 좀 웃긴다. 자, 그리고 워 게임이 빠 카톡 보낼게. 아, 카카오톡도 카톡 그거 중국어로 한번 그 물어 배워야 될것 같아. 그 카카오톡이라는 표현. 카톡 할게.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예요. 김치 이번 주부터 아주 그냥 김칫국을 그냥 쫙쫙 마시고 있어. 자, 근데 이번 주 것만 하기에는 좀 이제 슬슬 분량 좀 늘려갈 때가 됐잖아요. 공부 분량을 이제 그 뭐냐? 니하오, 안녕. 그리고 그니 쭈이진 하오마. 너 요즘 잘 지내니? 그리고 잘 지내라는 표현밖에 없어. 그 워헌하오. 그리고 우리 나 바빠. 워헌망, 워헌망, 워헌망. 니 너? 나 바빠. 그리고 한번 나그타너 그녀는 위허너 나 배고파. 위예허망 이에 아 야자가 이에구나. 이제 몇 번을 보는 만큼 약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밍띠엔띠엔 내일 봐. 그리고 그 페이님이 그 다음 주에 만나요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라는 표현은 내가 못 들어봤어. 다시 보기 찾아보면 나올라나? 짠뭐 주말 하우시안 뭐래? 그리고 싱찌 월요일. 아니야, 저거는 그 저거는 영어를 소리 난 것처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약간 그냥 소리 나는 것처럼 적어 놓는 방법을 저렇게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구요.
그리고 짜스샴마, 짜스샴마. 이건 뭐야? 저스 와다 쇼지. 이거 내 전화기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들어주나요 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일단 나도 아직 다 제대로 못 배워온 거, 못 제대로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중국어는요 성조만 조금 달라도 못 알아듣는데요. 성조만 달라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마 힘들 것 Just 能 쇼지. Just 와다 쇼지.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스 샴마. 아이스 샴마. 사랑이 뭐예요? 샴마스 아이. 무엇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이게 뭐예요? 뭐, 이게 뭐예요? 할때 스가 들어간대요. 아이씨 엄마. 사랑이 뭐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런 그 표현을 그 묻는 그 시간이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막그 나보고 그 페이님이 여자친구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아이스 샴머? 하고 영 물어봐야지. 사랑이 뭐예요? 되게 슬픈 역질문. 슬픈 역질문. 예. 아주 슬픈 역질문이 돼갈 것 같아요. 그렇구요. 씨에씨에 따지야. 여러분 고마워요. 선생님이 라오스구나. 그리고 와샴미 너무 짜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막 몰라요. 막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성조를 틀려도 외국인인 걸 감안하면 문맥상 알아듣는다고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본 중국 사람들이면 알아먹을 것 같긴 한데, 시골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도시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막 유학생이나 외국 사람들 많이 볼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 잘은 못 알아듣는데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렇고, 니 찐이엔 또 왔다. 올해 몇 살이니? 와 찐이엔 산솔수이 32이야. 젠장. 아니요, 저 한국사 전공 아니에요. 그 단국대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나라의 역사 전공을 따로 세부적으로 학부에서 나누진 않아요. 고려대학교는 한국사학과하고 사학과가 나뉘어 있긴 한데, 그 단국대는 그렇지 않아요. 단국대는 그냥 통합이에요. 다만 학부 논문은 제가 서양사에서 썼어요. 네, 사학과는 모든 나라 다 해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그 학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하면 다른 나라 역사 수업도 다 해요. 그 자료로 보는 한국사 뭐 이런 시간이 있긴 있어요. 자료로 보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학부 논문은 제가 한자를 안 썼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팁인데요. 근현대사 쪽은 한자 많이 몰라도 돼요. 근현대사 쪽은. 근현대사 쪽은 한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맞춤법이 다르겠죠? 니쨔오샹바밍쯔. 니쨔오샹바밍쯔. 너 이름이 뭐니? 자꾸 나, 니쨔오샹바밍쯔는 내가 기억이 확실히 나는 이유가 계속 이거를 내가 연습을 하면서 양인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너 이름이 뭐니? 이거. 너 이름이 뭐니? 그 양인씨 성대모사 있잖아. 네, 리차드님 이 방에서는 오랜만이네요. 계속 그 페이님 방 채팅방에 있는 것 같더니. 어쨌든 딱 리차드님 저분은요, 화요일에는 대균쌤 채팅방에 있고, 목요일엔 페이님 방에 있고, 그 수요일에는 그 영어쌤 그 방에 있고, 아마 금요일에는 또그 야메쌤님 그 야메쌤님 그 방에 있을 거예요. 아, 시진핑 중국어로 금지거예요? 대박. 외국어도 금지거야? 혹시 그러면요, 부시하고 트럼프 쳐봐요. 대박이다. 왠지 일본어로 아베도 금지어일 것 같아. 아베도 금지어일 것 같아. 아니, 한자어 말고요. 원어로. 영어. 야, 시진핑이 금치 걸 정도면, 그럼 모택동은 찌실 번쯤 제가 이것만 알려줄까요? 책을 보면 잘 돼요. 책을 보면 잘 되는데, 이게 페이님이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퀴즈를 내잖아요. 답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 단계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 단계예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 단계고, 그리고 내일은 아, 네, 들어가세요. 제가 내일은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할 거라서 내일은 제가 따로 자습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모택동 금지어예요? 대박. 이게 특정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막 논란이 있을 수도, 그냥 그 여론 물타기 있잖아. 여론 몰이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금치거인 것 같아요. 그 뭐냐? 지금 우리나라 그 금치거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특정 명사 금치거들 많잖아요. 성적인 금지어 좀몇개 있고, 일부 정치인 금치거잖아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풀렸지만, 예전에는 역대 대통령들 다 금치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아마 몇 명은 풀렸을까요? 중국 공안이 불순물자 찾는다고 혈안이야? 하여간 네 그래서
네, 제가 컬처 삼국지가요. 현재까지 5주차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 주가 6주차거든요. 근데 저는 4주차 때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체 투입됐어요.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제가 교체 투입되고 지금 저 수업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저 수업 두 번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그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구요. 현재까진 그래요. 윤성호 씨요? 혹시? 바꾸면 윤성호 씨인데? 막, 하지마! 뭐 이런 거? 막, 하지마!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하여간. 뭐, 그렇구요. 근데 요즘은 막,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요즘 막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 그 배우들하고 가수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남겨놓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김작하요? 아, 근데 지금 리차드님 들어왔으니까 제가 좀그 물어보는 건데 맞아요. 뭐냐 유상무 씨는 아예 게임 방송하고요. 뭐냐. 유상무 씨는 아예 게임 방송하고 있고요. 옥동자 정종철 씨 있죠? 그분도 요즘 유튜브 하고 있고요. 뭐냐. 아니요, 일본어는 제가 오히려 일본어를 안 하고 제가 중국어를 신청한 이유가요. 솔직히 저는 일본어를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무래도 역사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게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약간 둘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중 있어요. 역사를 전공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본어를 진짜 빡세게 배우는 사람들 왜 배우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야금야금 그 침탈을 했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파내겠다면서 그것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야금야금 국권을 침탈했는지 그거 연구한다고 일본어 배운 사람들 많아요. 대한제 국사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영어 몰빵?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본어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굳이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면요, 저는 솔직히 일본어를 배울 것 같으면 가끔 그냥 일본 노래 듣거나 그 일본 게임 음악 있잖아요. 그 일본 게임 음악 그 노래 들으려고 그 정도나 배울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일본 영화 약간 뭐 야멧돼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냐 김오찌 나오고 야멧돼 나오고 막 이런 거 그거 정도나 배우려고 일본어 하지. 솔직히 저는 제가 영어를 지금 실생활에서 저는 영어를 써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제가 스포츠 컨텐츠 제1 컨텐츠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수시로 MLB.com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수시로 MLB.com을 들어가서 메이저리그 관련 소식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지금 일상 속에서는 계속 읽고 있어요.
중국 드라마 영어 자막으로 보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혹시 영화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소림 축구가 유튜브 영화로 최저가가 900원이거든요? 뭐냐? 그 소림 축구가 유튜브 영화에서 최저 가격으로 900원인데, 그래서 한번 그 연습을 해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표준어가 아니에요, 영화가? 근데 소림 축구면, 네, 페이님은 현직 중국어 학원 원장이에요. 그 단국대 옆에 중국어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어쩌다 보니 본명이 등장을 했네. 아니, 왜냐면 근데 저는요, 연락처에 그 페이님, 그 페이라고 이름도 제가 같이 써놓은 이유가, 저는 그 판교 쪽에 그 벤처, 그 게임 만드는 그 벤, 모바일 게임 만드는 벤처 회사 대표님 중에 제가 배정현 대표님을 또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구분 차원에서 그 페이 이름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원래는 자격증이 딱히 없어도 된대요. 근데 그래서 페이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페이님이 그 뭐냐, 이제 교환학생 갔을 때 중국어를 좀 많이 배워왔대요. 그래서 중국어 그 교습 학원을 차렸는데, 그 학부모들이 그 대학 관련해서 물어봤나 봐. 학부모들은 그거 예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페이님이 이제 별풍선 수익으로 대학원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대학원 수료를 했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뭐 그렇단 얘기. 그래서 저랑은 이제 그 같은 대학으로 어떻게 인연이 된 거죠? 하여간 그렇다고 해요. 그 뭐냐, 지금은 다른 플랫폼 같지만요, 그 윤댕님 있잖아요. 윤댕님도 대학 학부는 중국어과래요. 어느 대학인지는 나잘 모르겠는데, 근데 윤댕님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학은 그 저기 지방에서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윤댕님이 저기 영남권 출신이잖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아, 취미로 배우긴 하는데, 뭔 소리야? 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내가 단국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06학번이잖아요. 06학번이면 한남동을 아는 세대냐고. 나 한남동 가본 세대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단국대에서는요, 고인물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 한남동 캠퍼스를 알면 고인물이야. 한남동 알면 고인물. 아, 우리들 욕하는 거를 알아듣고 반응할 정도 인정. 근데 사실 그런다? 이게 외국어 배울 때좀 약간 필요한 멘트들부터 많이 배우지 않나요? 뭐 작업 멘트 아니면 뭐그 이게 여행 가서 현지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학원 같은 데서 배우는 거 말고요, 현지에서 배우면 욕부터 배운대요. 여행 가서 그
뭐냐, 여행 가서 배우면 보통 욕부터 배운대. 아, 부산에요? 혹시 지스타? 지스타 때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그 시절에 많은 거 아니에요? 지스타. 지스타 때 그런 일 많잖아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저는 여기선 말해줄 수 없죠. 방송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시청자들 중에서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니, 방송 중에 막 전화 막 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물론 시청자들 중에서 그 약간 좀그 매니저까지는 아닌데, 그런 가끔 뭐그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하고 연락처가 있는 시청자가 있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저랑 실제로 봤다거나. 아, 그래요? 잠깐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랑 실제로 본 적이 있어서 그 뭐냐 그 연락처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은 있어가지고. 아, 아까 얘기했어요. 저거 적으면요. 그 뭐냐 환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환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환관이 될 수가 있어요. 심형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 욕 가르쳐 주는 거. 그욕 가르쳐 주면 정지되지 않나? 그러면 정지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뭐냐 다른 BJ들보다요 저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운영자님이 아는 방송이에요. 그 뭐냐 학습 카테고리 담당 취미 학습 관련 그 운영자님들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컬처 삼국지라는 공식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요 시점에, 지금 화요일이죠? 오늘 만약에 아프리카 TV, 3일 정지되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3일 정지되면요, 이번 주에 컬처 삼국지 학원에 출연 못 해요. 학원 못 가요, 저 이번 주에. 그 정지되면 자격 박탈이야. 이 컨텐츠 진행 중에.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연보성 선수가요. 스타 대회에서 한번 실격된 적 있잖아요. 그게 대회 경기 일정 중에 본인의 그 정지 일정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격됐잖아요, 연보성 선수. 정지 기간에 그 경기를 못 나오게 돼가지고 실격된 거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가 대체 출전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계속 게임 BJ들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정지되면요. 그 정지 기간에 해당되어 있는 리그 경기도 못 나가요. 지금 스타크래프트 리그 아프리카 TV밖에 못 하잖아요. 아, 그 얘기 해줄까요? 그 운영자님이요. 내거그 다시 보기 그방 제목 관련돼가지고 다시 보기 내용 보고 그것 때문에 그 나한테 전화 온적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적 있었어. 나그 독도 BJ 방송단 떨어졌을 때. 독도 BJ 방송단 떨어졌을 때 나보고 그 전화 온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기 한번 지웠었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독도 골든벨 신청하니까 나 불러주더라고요. 그 독도 BJ 그, 아니, 독도 골든벨 참가 신청할 때 내가 독도 BJ 방송단 떨어졌었는데, 여기라도 나가고 싶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뽑아주더라. 하여간,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운영자님이. 그, 독도 BJ 방송단 떨어지긴 했는데, 독도 관련 컨텐츠 할일 있으면, 그 연락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도 골든벨 한다고 해가지고, 딱 신청서에 대놓고 썼죠. 자, 그랬는데? 나그 백미 흑미 때문에 떨어졌잖아. 예상 문제집에 백미 흑미 없었어요. 응? 또 억울할 만하지? 응. 하여간.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렇구요. 자. 워먼스 통수이. 우리 동갑이구나. 하지만 현재 우리 그 중국어 배우는 BJ들 중에서는 서로 동갑 사이가 없어요. 아니, 동갑 사이 있었으면 좀, 그럼 우리 친구하자. 약간 말 놓자. 그런 얘기할 BJ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외국어가 다 그런 거 같고요. 노트에 저그그 그래서 그 글 쓰는 요일도 있어요. 저 중국어로 적는데? 저 정말 적는 날, 아예 작정하고 적는 날이 있어요. 어차피 배웠던 내용들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말로 많이 연습하는 날이 있고 글로 많이 연습하는 날이 있어요.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적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캠방으로 켜놓고 연습을 하니까 말은 써야죠. 나도 다시 보기 봐서 알아 그건. 그리고 뭐냐, 만나서 반가워. 런스 니헝 까오싱. 말은 할줄 알아요. 런스 니헝 까오싱은. 그, 잭킹님이 런스 니헝 까오싱 하고 악수 내밀 때 되게 나한테 그 되게 강렬한 시선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요. 잭킹.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나. 그렇구요. 좀 중간에 막딴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자. 그렇고, 네이치 날, 어디 가요? 아, 한자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그 한자하고요, 그이 회화에서 쓰는 간체하고요 다르잖아요. 그 한자가 다르니까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요, 그 지금 제가 이거 컴퓨터 윈도우즈에다가요. 그 윈도우즈에다가 그 이제 중국어 언어도 깔았어요. 윈도우즈 중국어 그 깔았고 그 언어로만 OS를 다시 깔았다는 게 아니고 언어 깔고 그리고 그 뭐시냐 지금 핸드폰에도요 제가 페이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뭐냐 중국어 어떤 걸로 다운받으면 되냐고 그 시체. 그래서 다운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아직 그 방법을 몰라요. 그 중국어는 키보드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몰라. 지금 그래서 아직 그 뭐냐 글씨를 보고 쓸 수는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은 배웠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보고 쓸 수는 있는데 핸드폰으로 쓰지를 못하겠어요 아직. 아니요, 그 윈도우즈 마크 말고 핸드폰. 일단은 핸드폰. 그래서 이제 가끔 그 페이님한테 카톡 올때 있잖아요. 그뭐 공지사항 때문에 그 우리 그 뭐냐 BJ드 그 단톡방. 아,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막 CSC 할때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네이버로 그 복사해서 그 붙여넣고 막 그래서 CSC 쓴적 있어요. 아직까진 내가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요 지금 오늘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요. 제가 그나 지난 지난주 금요일에 명동 스케줄 있어가지고 가는 김에 좀 일찍 가서 그 명동에서 야외 방송을 좀 했거든요. 야외 방송하려고 중국어 쓰려고 내가 이렇게 표현 다 적어왔어요. 내가 할수 있는 표현은 여기다 다 적어갔다? 이렇게 다 적어갔는데, 문제는 명동에 중국 사람이 안 보이고 일본 사람들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받고 CSC밖에 못했어요. 전단지 받고 CSC 했어요. 그리고 전단지 받고 CSC 하는데, 막, 그, 뭐냐, 그, 생수 도구 판매하는 그 샵에서 그, 뭐냐, 손가락 그 고무막에 그거를 같이 끼워서 주더라고? 하여간 그렇다는 거. 아, 차이나타운 가라고요? 글쎄요. 동대문? 차이나타운 가서 그러면, 그, 아, 페이님 제자분들 많이 있어요? 아, 그럼 거기서 방송하면. 그럼 가면 먹방. 가면 그것도 해야 될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뭐냐. 그, 거기 가서 방송하면요. 솔직히 제가, 그쪽 차이나타운은 제가 유적 답사 계획을 원래 했었어요. 그 유적 답사 계획을 원래는 세웠었는데, 그 월미도를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유적 답사 컨텐츠가 제가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남한산성 갔었죠? 남한산성에서 제가 그때 그 신임역캠 한분 만났잖아요. 그분 만났고, 그리고 그 신임역행 한분 만났었고, 그리고 제가 그 뭐냐 그 장시간 컨텐츠를 한번 한적 있잖아요. 그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방이동 백제 고분, 그 뭐냐 한성 백제 유적 답사한 적 있잖아요. 거기까진 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바로 평창올림픽이 이어지면서 제가 그거 중계한다고 중단이 됐어요. 유적 답사가. 화교분들 만나라고?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명동에서 그 중국어로 말은 해봤어요. CSC 하니까 그 전단지 주는 분 중에 CSC에 한분 있었어. 그건 다행이야. 어쨌든 많이는 말못 해봤는데 미션은 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운영자님이 저그 일주일밖에 못 배우고 그 미션 한거 아마 운영자님은 아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전제사항이 달려 있었잖아요, 이번 미션은 솔직히. 한주 배우고 미션 한 거. 그래서 일단은 저 중국 여행 혼자는 못하죠. 솔직히 제가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은, 제가 산둥반도를 5박 6일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과에서. 과에서 답사 갔을 때 그때는 가이드가 있었죠. 가이드가 있었지, 그때는. 아무데나 못 가지, 당연히. 그때는 당연히 아무데나 못 가고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아, 번역기 들고 영어? 영어권은 나도 가죠. 솔직히 나 영어권은 갈수 있어. 응. 영어권은 진짜 갈수 있어요. 엔간하면. 영어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계속 실생활을 제가 써먹고 있으니까. 그, 제 컨텐츠 때문에 써먹어야 되잖아. 메이저리그 때문에. 그쵸? 그 치안 좋은 데만 가야 돼. 자, 그러면. 워후이지야. 나 집에 귀가해. 그리고, 니 쭈짜이 날 어디 살아? 워 쭈짜이 마포. 나 마포 살아. 진티엔 완샹 니 쭈셔머. 오늘 저녁에 너 뭐해? 워 짜이지야. 방송이 중국어로 뭐지? 워 짜이지야 방송. 나 집에서 방송해. BJ가 저녁에 집에서 방송해밖에 못하잖아. 방송할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구요. 그리고, 아, 공장지대가 위험해요? 그렇구나. 자, 그렇구요. 집에서 쉬어.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아까도 지금 다시 돌아온 건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거를 배운대요. 이성 친구가 있는지 묻는대요, 이번 주 표현이.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 멘트를 배운다는 거. 아, 신분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젠티엔 니쩜 피아오량. 너 오늘 이뻐. 너 오늘 이뻐. 작업 멘트가 나와요, 이번 주부터. 니혼 슈아이. 니혼 슈아이. 너 멋있어. 그리고 니요 남뽕요 마. 니요 남뽕요 마. 너 남자친구 있어? 니요 니뽕요 마. 너 여자친구 있어? 시리 중국어? 아, 그 채널이에요? 시리? 설마 그러면 그 시리 말투로 하는 거예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것처럼? 막 시리 말투로 하는 건가? 아, 현지. 그리고 그 워메이요 남뽕요. 나 남자친구 없어. 워메이요 님뽕요 마. 워메이요 님뽕요. 나 여자친구 없어.
그쵸? 그치. 남편분이 한국인이니까 이런 컨텐츠가 되겠지. 남편분이 한국인이니까 그런 컨텐츠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영국 남자 있죠. 그 조시. 그 조시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한국 여자분도 유튜버잖아요. 그 국가비님. 그런 경우니까 뭔가 가능하겠지. 영국 남자하고 국가비님하고 결혼했잖아. 네, 그 국가비님 얘기한 거예요. 영어 강사 출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뭐, 아예 그냥 영국 가서 사는 것 같던데, 지금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원메이요 님뽕요 니뽕요 니뽕요 여자친구 원메이요 니뽕요 나 여자친구 없어. 한국은 외국어 공부하기 참 좋은 나라. 워요 워요 니싱뽕요 여사친은 있어 니싱뽕요. 니요 니 뽕요 마 여자친구 있어? 하면 페이님이 물어보면 와요 니시 뽕요 여사친은 있어요. 여사친은 있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예습을 좀 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리고 와요 쇼지 나 전화번 나 전화 있어. 그니 여우씨 오지 마. 아 요우 메이요우 정반 의무문.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니더 쇼지 하우 마스 뚜어샤오. 휴대폰 번호 몇 번이야? 이번 주는 미지수님이 그한주 자리 공식 방송 때문에 자리를 비우겠지만 다음 주에 복습할 때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니? 할때그 니더 쇼지 하우 마스 또샤오 하고 물어봐야지. 한번 미지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할때 물어봐야지. 그래서 미지수님이 그 뭐냐 이따 줄게 뭐 이런 그 표현이 나오면 아싸 뭐 이런 거막 역캠에게 번호 따기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놔야 되는데 아깝다. 녹화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안타까울 뿐. 그리고 나와 이그와 이호 게인이 따 띠엔뚜아 띠엔화 와이오 게이니다 뚜엔 띠엔화 워이호 게이니다 뚜엔 띠엔화 워이호 게이니다 띠엔화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게. 사회적으로 안전택배 외국어 공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기반한 토론 문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이것 때문에 한국이 멋진 나라예요.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기반한 토론 문화? 딱히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원어민 발음 하나 틀어놓고 따라하는 식으로. 사실 안 그래도 지금 그아 오늘은 지금 몇번 반복했으니까 오늘은, 그리고 영상 지금 꽤 길어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페이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페이님이 그 자습할 때그 자기 방송 틀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자습을 목적으로 자기 방송 켜도 된다,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자습을 하면서 다른 BJ분들 모르겠는데, 지금 미지수님은 유튜브에는 그 자습 컨텐츠를 안 올리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자습하는 영상들을 저는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올릴 것까지 제가 다시 보기를 방송 중에 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그 아프리카 TV도 그 다시 보기 그 속도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다 보니까. 요즘은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속도 조절 아마 있을걸요? 그 유튜브도 그 동영상 볼때 속도 조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0.75배까지만 해도 딱 괜찮은데, 0.5배는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일단은 0.75배로 들으면 할 만해요. 오케이, 그거 참고. 자, 그러면요, 네, 오늘 그래도 방송 한 2시간 좀 넘게 켰으니까,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차후 그 방송 일정 관련해서 좀그좀 한번 좀 얘기 좀더 하려고요.